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새 가을을 느끼기 위해서 단풍맞이 명소 찾으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막상 이런 단풍맞이 명소를 가보면 단풍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단풍을 구경하러 왔는지 사람을 구경하러 왔는지 모르겠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왜 굳이 명소를 찾아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풍이라는 계절 변화를 굳이 이런 사람들 붐비는 명소에 가서 느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혹은 일하시는 근처에도 한적하지만 아름다운 단풍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가서 가을을 느끼는 것이 진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닐까요? 신유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자, 매주 월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코너죠. 오늘도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버스 안은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틀어졌는데 오늘 아침 버스를 탔더니 벌써 난방 기구를 틀었더라고요.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계절은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종근이요. 자, 두미정 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서 부자가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우, 오늘 아침 처음으로 겨울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돌아봐도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줄 건 없는 것 같은데 정치권을 보더라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만큼 그래도 따뜻하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양호입니다. 예. 자. 언제나처럼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 넘쳐 흐를 것 같은데 뭐 이종근 실장님 뭘 꼽으셨습니까? 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위에서 한 말입니다. 과잉 적폐 청산에 육군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왜 이걸 꼽았냐 하면 몇 주 전이에요. 이철희 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에서 시누크 헬기 14대를 50년도 넘은 고무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아서 거의 깡통 헬기였다. 그래갖고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이 고물들을 사서 우리나라 국방력에 엄청난 해를 끼쳤다라는 비난이 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후에 보면 국방 담당 기자, 군사 전문 기자들 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사실 그 지적은 잘못됐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이 미군도 이 오래된 헬기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첫 번째 50년 됐다라는 계산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30년 됐어요. 50년 된 건 시누크 헬기의 원형부터 계산한 거고 두 번째 부품 판매도 이미 중단됐다. 그거는 정부가 보증하는 판매가 중단된 것이지 상용화된 부품은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이 논란이 있었을 때 한 차례 검증이 된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적폐청산이다 해서 두들겨 맞다 보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풀려져서 그냥 폭탄 맞고 있는 듯한 김관진 장관이 한 건 무조건 잘못됐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건 무조건 잘못됐고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정석 의원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서영 소장님. 박근혜 정부 때 잘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좀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제 얘기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재수자들에 비해서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신문지를 국정감사장에 깔고 누우며 한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래 6명이 쓰던 3평이 넘는 방에 전기, 코일하고 매트리스, TV에다 수세기 화장실, 식탁 겸 테이블까지 배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일반 재수자들에 의해 특혜 시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게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재판을 흔들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 투쟁을 위해서 법정에서는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은 재소 환경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답하는 건 아닌지 명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가 이 노회찬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네. 그 노회찬 의원이 누워봤는데 누워본 거 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겹쳐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열악하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자 이제 공론화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체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속히 재개하겠다. 공사 중단을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종구 실장님부터. 네. 결정적인 게 빠졌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원래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지금 그 원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공론화위가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론화위를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아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그 여러 가지 폐단을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안제다라고 이제 그 표현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그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뭐 대통령의 어떤 자문기구라고도 표현을 어느 분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뭐 증세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을 공론화위원회에 다 회부해서 그 결론에 다 따른다면 그것은 초헌법적인 기구가 돼버려요. 그런데 만약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한다는 비난을 또 받게 되겠죠. 그 절차적 정당성이 계속 앞으로도 문제가 될 테고 두 번째 이것이 결론이 완전히 아전인수가 돼버렸어요. 이번 공론화위원회 잘 살펴보시면 의제가 뭐였냐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라는 의제였어요. 그건 아무 다 찾아보셔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뭐가 끼어드냐면 원전을 앞으로 축소할 거냐 유지할 거냐 중단할 거냐 이건 절대로 의제가 돼서는 안 돼요. 왜? 3개월 동안 이야기한 건 양쪽에 토론한 건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갑작스럽게 4차 그 이 설문조사를 할 때 그걸 끼워넣어서 어떻게 대통령 말씀이 뭐냐면 자 공론원위가 원전 축소 결론을 냈다. 이것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원전을 재개할 거냐, 원전을 축소할 거냐, 유지할 거냐, 계속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공론화위를 따로 해야지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번 공론화위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영호 소장님. 네, 국민도 이기고 대통령도 이긴 결정인데 보수 야당과 보수 패널만 지는 건가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국민이 이겼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 원래 국민들은 매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중단할 경우에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좀 축소하자는 게 대통령 의견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는 대통령이 시켜서 그 의제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6호기에 대해서는 비용 때문에 이왕 뒤집던 거 안전을 더 보강해서 지어나가고 대신에 원전 정책 자체가 그 중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앞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에서는 좀 축소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건 뭐 공론화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제안한 걸 얘기한 거 아니고 그야말로 공론화는 권고일 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한 공약일지라도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 승복하는 문화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4대강이 온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공약이다 그래서 밀어붙여서 얼마나 많은 사회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까? 따라서 저는 야당에서 이것을 공론하는 과정에 중단하는 것 때문에 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공약대로 이것을 그냥 중단했더라면
수조 원의 경제 손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따질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대통령이 한 약속일지라도 국민들과 약속,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다면 본인의 그 공약을 철회할 줄 아는 승복의 문화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 그러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예 그것을 전제로 깔아요, 지금 서 소장님이. 국민들은 지금 그 공사를 재개하려는 생각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공론화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은?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초기하기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원전에 대해서 당장 우리 코길 가동 중단하지 말고 계속 건설을 중단하지 말고 지으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럼 두 가지입니다. 다만 부산 경남 지역은 본인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 의견이 대단히 높았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지역적 갈등과 그리고 그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네. 자,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자 국민이 많았다는 생각, 국민이 그렇게 지금 공사를 재개해라라는 생각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 이 공약을 그냥 강행했다면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공약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국민은 재개를, 그러니까 공사를 계속 하는 걸 원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중단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만약에 공약을 계속 강했다. 그런 공약을 왜 했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울경. 부울경에 그 반대 여론이 많았다는 건 차라리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부울경 쪽 의견이 65%예요. 찬성이. 그러면 부울경이 더 많았다라는 여론조사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초기의 여론은 그렇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수구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부울경에 계신 지역 주민들도 이 문제의 현실성을 수용하게 돼서 의견이 변화된 거. 그것이 민주주의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결정에 부분적인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원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원전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 첫 단추라서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계속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계속 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에 그렇다면 누가 국민으로 참여하죠? 그건 그 과정은 그럼 공론화위원회 만들 때마다 새로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그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그대로 수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500명의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그 선발이 되는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동의가 전혀 도저히 되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주장했던 것들을 국민의 의견과 다르다는 걸 수용하고 승복했다는데 오히려 그동안 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왔던 보수 언론이라든가 보수 정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보수 논객들은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왜 논쟁과 시비 대상인지 잘 모르겠고요. 공론조사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1980년대 최초의 창안이 되었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동안 네 차례나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핵발전소 비중을 결정하는 공론조사를 했고 영국은 궁금한데 예. 우리나라에서 네 차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론조사에? 결정 그러니까 권고를 때 언제 했어요? 아, 최근에 했던 것은 2년 전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은 EU 가입을 위해서 1995년도에 호주는 1999년도에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국민투표전에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 대만, 덴마크, 불가리아, 헝가리, 중국 등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공론화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몽골은 헌법 개정을 앞두고 반드시 공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따라서 공론조사를 통해서 리더가 이 문제를 수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비 걸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문제를 공론한다면 그럼 대의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 뭐하러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하시는데 바로 대의민주주의가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대의를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정파나 당리당략이 이게 충실한 경우가 많기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할 것인가는 과도한 억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그 이 수구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또는 우리나라 예를 드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네 가지를 했다라는 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그 네 가지는 각 부분별로 그런 자문, 진짜 자문의 어떤 기구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자, 지금은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낸 공약에 대해서 그걸 철회하거나 하는 어떤 가부관의 선택을 공식적인 어떤 기구로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정 하나를 그냥 수용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네 가지는 그런 어떤 결정적으로 뭐 2조 6천억 내지는 1천억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여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구의 민주주의 자체가 물론 뭐 텍사스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의 학자 두 명이 그걸 발전시키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예는 없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 공론화위원회로 원전을 재개할 그러니까 그 신고리 그 원전을 공사를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건 현재 전 세계에서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죠. 공론화위원회의 이야기를 수용하든 권고를 검토하든 아니면 가슴 깊이 반영했다고 표현하든 그건 정치적인 표현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그 오리고기 그 건설에 대한 집행 책임 정부 즉 대통령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공론화위원회에 전가하기 내지는 공론화위원회를 방패 삼아서 하겠다는 것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책임 정치라든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근거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책임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정할 때도 그 의견이 다를 때 가족들 다양한 의견들 통해서 한식을 먹을 것이 양식을 먹을 것인지 다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공론화위원회는 대통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그리고 소집단에서도 공론화에 대한 그를 수렴하기 위한 기구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줄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을 권유했죠. 근데 지금 친박 의원하고 공주표 대표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실장님. 사실은 뭐 이 두 홍주표 대표나 서청원 의원이나 두 사람 다 이제는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끝간 데 없는 그런 완전히 그 이 진실공방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나와야 될 것이고 문제는 두 사람 내지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설전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이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다 지는 그런 게임으로 형국으로 가고 있다.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홍준표 대표가 뭐 통합을 얘기하든 뭐 어떤 걸 얘기하든 그것은 어쨌든 앞으로 나가려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어떤 문제 제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 제기 그 대법원 판결 남았다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사실 발목을 딱 잡고 모든 이 자유한국당이든 홍준표 대표든 아니면 친박이든 끝없는 어떤 그 이 설전 뭐 논쟁의 어떤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서영 소장님. 와, 저는 뭐 박근혜 출당, 친박 청산 이거 정부 여당하고 정부 여당이 주장하던 거 아닙니까? 홍준표 발 적폐 청산에 국민들과 제가 볼 때 정부 여당은 어안이 벙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공동 책임이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과거 일까지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거 보면 잘못을 아직도 친박이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출당이 구체제와 단절하는 신보수주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홍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뿐이지 박근혜 청산을 한 번도 제대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와 그 핵심 한두를 당에 쫓아낸다고 해서 신보수로 변신할 수 있겠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등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에게 합당의 명분을 주기 위한 입당을 하기 시키기 위한 립서비스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 갈등이 아니 뭐 싸움인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이게 근데 이 앞으로의 정계 개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우리로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이 얘기 조금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8분 03초 지나고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많이 바쁩니다. 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도 이동량이 상당하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가는 길 토평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있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한편 도심에서도 곳곳으로 많이 밀려서 양재대로 따라 수서 가는 길 서남나들목에서 트럭터미널, 양재나들목에서 염곡사거리 쪽으로 속도 못 내고 있고요. 과천 쪽으로는 삼성의료원에서 트럭터미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서남 지역에서는 경인 노다라 부천 방향으로 서울교 남단에서 영등포역 반대 서울교 쪽으로는 온수역에서 오류 고가차도 물레동 사거리에서 서울교 남단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마포대교 다시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반포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 쪽으로 더딥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올 시즌 리그 1호 골을 터뜨렸는데 예. 이 은퇴한 박지성 선수가 갖고 있던 아시아 선수 통산 리그 최다 골 타이 기록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 리버풀과의 홈 경기였는데요. 이제 시즌 2호 골이자 리그 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0으로 앞선 전반 11분에 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았는데 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 논스톱 슛으로 이 멋지게 리그 1호 골 장식했습니다. 이 슛 자체가 이 월드 클래스다 이런 찬사가 쏟아졌는데 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상대팀인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니까 와우 하고 이 감탄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지난달 14일에 이 챔피언스 리그 도르트문트전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했고요. 자,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선 첫 골인데 오늘 골로 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19골 기록하면서 은퇴한 이 박지성 씨가 갖고 있던 아시안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대 골 기록하고 타이 기록이고요. 한 골만 추가하면 새 기록을 쓰게 됩니다. 이 경기에선 토트넘이 4대1로 승리했고요. 한 가지 바람은 이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10일 콜롬비아, 14일에 세르비아를 상대로 평가전 치르거든요. 오늘 골이 대표팀에서의 활약으로 이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이동국 선수도 어제 골 추가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개인 통산 200골이라고 그러죠. K리그 최초에. 아, 200골은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되는 거군요. 아, 예. 한 골만 더 넣으면. 그렇습니다. 이 어제 이 K리그 클래식 이 상위 스플릿 경기에서 전북현대가 이 강원 FC를 4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예. 자, 어제 승리하면서 이 전북이 남은 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요. 1위 전북현대하고 2위 제주 유나이티드가 29일에 격돌하는데 사실상 이 경기가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이 결승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38살인 이동국 선수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추가해서 K리그 통산 199호 골을 기록했거든요. 한 골만 추가하면 K리그에서 최초로 개인 통산 200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야구 얘기해야겠죠. 예. 이 두산이 NC 이겼어요. 그리고 두산이 이제 한국 시리즈 2년 연속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홈런 진짜 볼만 하더라고요. 막 그냥 말로 홈런이 수시로 나오고 말이에요. 예. 예. 아주 이 홈런이 난무했던 플레이오프였거든요. 예. 토요일에 이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이 두산이 NC를 15대 4로 이기고 이제 3승 1패로 한국 시리즈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이 오재일 선수가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혼자서 홈런 4개 터뜨렸습니다. 6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홈런 4개, 볼넷 2개였습니다. 혼자서 9타점, 9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한 경기 홈런 4개는 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 다시는 나올 것 같지 않은 뭐 이제 그런 이제 대기록이죠.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말로 홈런이 나왔고요. 이 4차전에서는 오재일 선수 혼자 이 홈런 4개를 터뜨릴 정도로 홈런이 쏟아진 그런 플레이오프였습니다. 이 두산이 자랑하는 선발 4인방 판타스틱4가 부진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이 두산의 힘이 NC를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인가요? 한국 시리즈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산하고 기아가 붙는데 이거 어떻게 예상해야 돼요? 예상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두산이 좀 앞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아는 이 정규 시즌 우승팀이고요. 이 두산은 2위를 했는데 이 정규 시즌에서 두산이 8승 1무 7패로 한 발 앞서갔지만 뭐 이 정도면 팽팽한 승부였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워낙 이 두산이 후반기 들면서 팀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요. 플레이오프에서 더 살아났기 때문에 두산이 우세할 거라고 보는데 예. 이 선발진에서는 기아가 양현종하고 헥터 노에시라는 확실한 20승 투수 원투펀치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불펜이 불안하다 이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두산은 선발이 무너지더라도 이 불펜으로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고요. 타격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과 기아가 모두 다 이 폭발력이 있는데 근데 기아는 좀 이 들쭉날쭉하다고 할까요? 이 터질 때 터지는데 또 안 터질 땐 굉장히 답답할 만큼 부진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안정감에서는 두산이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LPGA 투어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지은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올 시즌도 역시 우리 선수들이 LPGA를 석권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은희 선수가 LPGA 투어 스윙윙 스커츠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우승 차지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몰아쳐서 7타를 줄였고요. 합계 17언더파입니다. 지은희 선수 개인적으로 오래간만에 우승인데 8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이고요. 지은희 선수가 우승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올 시즌에 LPGA 투어에서 열린 29개 대회에서 15승을 기록했습니다. 15승 한국 선수 한 시즌 최다승 타이 기록이고요. 1승만 추가하면 이 최다승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요. 연 5%를 넘었네요, 이제. 예? 보통 변동금리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 보통 네. 금리가 낮아서 그렇죠. 한 6대 4, 7대 3 정도 변동 1년 이하에 낮을 땐 그랬죠. 맞죠. 금리 네. 주기가 1년 이하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고정형을 받으신 분들 꽤 돼요. 최근에. 근데 이제 그게 5년 동안 이제 고정이 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연 5%를 넘어섰다는 건데 연 5%라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심리적 저항선이 있어요. 근데 최고금리 기준이 연 5%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또 다 그런 게 아니고요. KB 하나은행, 뭐 예전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치는 KB 하나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5년 고정의 최고금리가 5.04%로 한 이제 처음으로 이제 5%를 넘어섰다는 거고요. 예. 일단 하나가 먼저 오르면
다른 은행의 대출금리도 오르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지금과 뭐 이 얘기를 제가 전에도 했는데 그때와 또 상황이 달라진 거는 지난주에 이제 한은이 금통위를 열었는데 예. 이주열 총재가 이제 금리를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그런 비판이 이제 어느 정도 언론에서 나오니까 지난 금통위 때는 이제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6년 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예. 거수기를 거부한 거죠. 소수 의견이라 가끔 의견이네요. 맞습니다. 6년 예. 1개월 만에 나온 소수 의견이었고요. 이제 금리가 오를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중에서는 11월 다음 달 30일에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매달 금통위가 열리다가 그렇죠. 지금은 또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연 8회 미국의 연준과 거의 주기를 맞춰놨습니다. 예. 이른바 커닝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는 거 보고 우리도 따라 올리고 이런 거거든요. 예. 11월 30일이 어떤 날이냐. 미국이 12월 12일에 12월 13일 우리나라, 우리나라 날짜랑 새벽이니까 12월 14일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올릴까. 아니면 올린 거 보고 내년에 12월에 근데 이미 올릴까. 이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올리면 그게 좀 불안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올리지 않겠냐. 예. 그런 전망이 지금. 우세한 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은 또 확 늘렸다고 그러잖아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 대출이 좀 조였잖아요. 그래서 네. 대신에 자영업자 대출, 이른바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우리나라 전체 뭐 한 20% 25%가 자영업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에게 대출을 받는 게 과연 이게 자영업 대출인가 이런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 어떤 그걸 점포를 담보로 해서 받는 건데 내 가게 살림이 힘들어서 대출을 받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 사업자금에서 받는 걸 수도 있고요. 애매합니다. 사실 그 사이에 있는데 이건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도 사업자 대출을 받아도 그게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사업자 대출이 두 달 사이에 뭐 한 시중은행 4개 은행만 기준해서 한 4조 7천억 거의 5조 원 정도 넘어 늘었다는 건데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막히니까 역시 개인 사업자 대출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차기 중앙은행 총재 그러니까 연준의장 후보가 3명으로 좁혀졌다고 그러죠. 4명, 5명 이렇게 예. 면접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했던 케빈 워시는 아닌 걸로 지금 미국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옐런, 제니 옐런 현 의장과 그리고 제롬 파월 지금 미 연준 이사 그리고 존 테일러 스탠퍼드 대 교수 이 세 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압축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은 여전히 연임 가능성이 있는데 좀 낮게 보는 것 같고 이 중에 존 테일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준칙이라고 상당한 이 세 명 중에 가장 매파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가장 금리 인상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존 테일러는 그 최근에 노벨상 받았던 사람 있잖아요. 리차드 테일러였나요? 예, 예. 같은 테일러라고 불리지만 스펠링이 다릅니다. 스펠링. 이 요 최근에 그 너지론으로 예. 노벨상을 받던 이분의 테일러. 그 스펠은 T-H-A-L-E-R 그냥 팔러 교수라고도 예, 예. 발음을 하던데 지금의 이 테일러 준칙 T-A-L-Y-L-O-R이거든요. 테일러 준칙으로 많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과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지난 주말에 공채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회사 여러 회사에서 공채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20만 명이 몰리고 막 퀵 서비스 타고 막 또 맞습니다. 이게 방송 화면에 많이 나왔죠. 예. 이른바 A매치데이라고 해요. A매치데이. 예, 월드컵도 뭐 A매치가 많이 할 때 A매치데이라고 하는데 예. 이 채용 업계에서는 금융공기업 시험이 몰리는 때 바로 이 10월 11월이거든요. 이때는 AMH데이라고 하는데 지난 주말이 딱 그랬어요. 지난해하고 올해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금융공기업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하잖아요. 시내 직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복수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 날짜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아예 같은 날 보자라고 해서 금융공기업이 12월 10월 21일 날 다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에는 뭐 결시율이 뭐 40%대 육박했다는 거 예전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는 뭐 금감원, 한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다 같은 날 이른바 비슷한 영역끼리 같은 날 봐라 합동 채용이 처음 열렸기 때문에 결시율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고요.
이제 결국에 이제 뭐 진짜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게 됐고요. 뭐 서류 전형 앞으로 뭐 면접 다 따라서 아마 예전만큼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 수능이라고 우리는 삼성 공채 시험도 있었죠. 22일 날 어제 열렸는데요. 지금 뭐 계열사별로 원래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삼성 직무 적성검사 이른바 삼성 수능도 계열사별로 보려고 했다가 그 난이도 조정에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아. 그리고 보안 유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룹 공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지원서는 물론 계열별로 따로 받았고요. 어제 나온 시험들 문제를 보면 뭐 인공지능, 증강현실, 홀로그램, 로봇 어드바이저, 사물인터넷 같은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했던 인터넷 IT 관련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간 대출이죠. 이 P2P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 P2P 대출로. 옛날에 P2P는 그냥 그 서로 파일을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거였는데. 맞습니다. 네. 소리바다였나요? 네, 소리바다가 예전에 P2P였다가 이제 바뀌었죠. 네, 아주 네. 예전인데 이제 P2P 같은 경우는 개인간. 그냥 개인 사인간이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 그 상당히 어떤 체계화한 건데 요즘에 제 주변에 봐도 이 P2P 대출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이제 소액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거 한번 이용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최근에 연체율이 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봐야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2.99%인데 이게 P2P 대출 같은 경우에 되게 영세하잖아요. 한 업체가 망해버리면 대출 연체율이 확 올라갑니다. 딱 10위권에 있는 한 업체가 최근에 연체율이 급등해서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업체 간에 선별을 해야 될 가능, 뭐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이번 추석 연휴 엄청 길었는데 이번 달 수출 실적이 좋네요. 예? 맞습니다. 11월 11개월 연속 지금 수출이 늘고 있는데 수출만 좋다 뭐 나홀로 호황이 되는 얘기를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그래도 감소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요 당군일의 사상 최장 연휴라고 하는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달에는 수출이 좀 줄지 않겠나. 왜냐하면 작년 지난달에 밀어내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뭐 이번에도 보면. 10월부터 1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집계를 보면 작년 10월보다 오히려 6.9% 늘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반디 효과, 이른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이 많이 는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뭐 이번 달까지 늘면 1년 연속 증가세거든요. 아마 그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공정위가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한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으로 폐쇄 조치를 했네요. 이런 일이 뭐 없죠 사실. 뭐 왜냐하면 시장 경제는 뭐 자정에 스스로 자정 거기에 맡겨야 되는데 공정위가 이제 소비자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이었죠. 상습적으로 환불 거부하고 이런 쇼핑몰이 있었는데 이런 어썸 영어로 발음이면 어썸인데 어썸으로 우리는 보통 쓰잖아요. 여기에서 통신 판매 중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전자상거래법 상거래법 시행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개정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공정위가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거든요. 첫 사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민설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유래 출발세 아침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한 주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바로 시작인 만큼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뜻깊고 힘차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